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인근 군사시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종로구 청운 효자동에 청와대가 들어선 지 74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데 종로에서 용산구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490억이 넘는 이전 비용에는 청와대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군사보호시설 이전비는 모두 빠졌습니다. 종로구 전체 면적 약 2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5.5제곱킬로미터로 종로구 전체 면적의 22.3%가 군사시설입니다. 이곳과 인접한 종로구 청운효자동과 삼청동, 사직동 등 12개 동은 통제 보호구역으로, 평창동과 부암동 등 8개 동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모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속합니다. 청와대가 자리한 종로구 청운효자동 일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청와대 인근에 군사보호시설이 위치해 있다 보니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청와대 왼편인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 건축물 높이는 15에서 20m로 최고 5층까지 제한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를 감수하고 동네를 지켜온 주민들은 청와대 이전과 동시에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청운효자동 주민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있음으로써 저희 주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고통들 또는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들이 굉장히 상존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이렇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오른편의 삼청동과 가회동 역시 건축물 높이는 최고 16m, 한옥 건물은 최고 3층만 허용됩니다. 주민들은 대통령 집무실만 이전하는 건 전혀 의미 없다며 군사시설 전체 이전과 고도 제한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단 청와대가 만약에 용산으로 간다, 그러면 고도 제한 풍치지고 완전 다 풀려야 되고, 군부대가 지금 이게 한 2천 몇 명 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 군부대도 당연히 나가죠. 왜냐면은 청와대가 없는데 군부대가 있을 필요가 뭐였어요? 그때 우리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봤는데 그걸 해소를 시켜줘야 그 청와대 이런 가치가 있는 거지.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가 있다는 이유로 군사보호 통제에다 여러 규제에 묶였던 주민들은 청와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반면 껍데기만 남긴 이전엔 실망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뒤에는 군 초소나 현재 그 장병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청와대가 공원이 된다면 굳이 그 군인들이 아니면 초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층고랄지 그 용적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기대를 좀 하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로 이전하고 기존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도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지속된다면 종로 지역 주민들은 이를 환영할 수 없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